기자랑 디스커버리 신형 네. 타고 나왔고요. 일단은 최신 차종답게 네. 지금 인테리어가 상당히 발전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유수정 기자 보기에 이 인테리어 어때요? 일단은 저는 시트가 네. 베이지 색깔이어서 베이지 색깔 네, 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색깔이지 않나 취향 저격? 네, 네. 유수정 기자 좋아하던데, 베이지색 네,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갈색인지 검은색인지 그러네 네, 이거랑 네, 이 베이지랑 네. 잘 어울려요? 되게 잘 돼요. 그 부분 보면은 또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드. 네, 맞아요. 우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게 보일 수도 네. 있어요. 근데 되게 고급스럽죠. 네. 이쪽에도 적용이 맞아요. 지금 엔진이 어떤 엔진이 적용됐어요, 기자? 지금 V6 네. 디젤 엔진이 3000cc, 3.0L 네, 그죠? 네. 네. 최고 출력이 258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61.2. 그렇죠. 61.2 토크인데 네. 뭐 3000cc 이제 3.0L 디젤 엔진의 적당한 출력과 그리고 또 토크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가장 이제 놀라운 부분은 정숙성입니다. 정숙성과 소음을 잘 차단한 부분인데 네, 맞아요. 저도 요즘 이제 3000cc 이제 디젤 엔진을 이제 탑승을 하면서 놀라는 부분이 네. 조금 과장하면 가솔린 엔진만큼의 정숙함을 요즘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침 정차를 했는데 네. 정차했을 때 어때요? 지금 진동 느껴지세요? 아니요. 거의 안 느껴지죠? 네. 네. 여기 앞에 손 한번 대봐요. 거의 없죠? 네. 이 정도로 원래 이제 디젤 엔진 차량을 타면은 네. 진동이 많이 느껴지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도 진동이 거의 안 느껴져요. 예, 거의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고 258마력에 61.2 토크라는 수치가 네.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닌데 차체가 워낙 크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차체가 워낙 크고 뭐 전 세대에 비해서 상당 부분 감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거운 차예요. 차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육중한 몸무게를 빨리 나가게 하려면 뭐 세팅을 뭐 방법을 바꿀 수 있겠지만 네. SUV다 보니까 초반에 또 너무 빨리 치고 나가면 승차감이 저해가 네, 될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잘 조율이 됐고 그 대신에 이 3000cc 3.0L V6 디젤 엔진인데 네. 수치에 비해서 반응성이 빠른 건 아니에요, 솔직히. 예. 이제 가속 페달을 제가 지금 꼭 밟았는데 약간 한 템포까지는 네, 아니고 약간 반 템포? 약간 빠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뭐 스티어링 느낌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스티어링 이 이지감 있으면 저 되게 싫어하는데 SUV고 또 차체가 크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의 피드백이 좀 둔탁하거나 아니면 좀 이질적일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교한 핸들링, 스티어링 그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조금 움직여보면 뭐 약간의 유격은 있지만 스티어링의 피드백도 이질적이지 않고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네. 오프로드에서 읽다가 어떻게 이 스티어링 피드백이 움직이는지 그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온로드 주행에서는 뭐 담력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정차 중에 네. 오토브레이크 시스템이 없어요. 찾아봐도 누르는 게 내가 못 찾은 건 아니지? 제가 못 찾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도 가격대의 수입차들은 이제 웬만큼 다 달려 있거든요, 요즘에. 근데 맞아요. 이 모르겠어요. 기술이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또 생각보다 좀 중요한 게 이 SUV 자체가 이제 가족형 단위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여행이나 그렇죠. 뭐 바캉스 갈 수도 네. 있고. 네. 근데 그럴 때는 물론 단거리 운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장거리로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무리할 수 있는 운전에서 그런 시스템이 하나 탑재가 되면은 조금이나마 운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지금 계속 브레이크 밟고 있잖아요. 네. 네. 선배는 발이 좀 자유롭고 싶은데 네. 발이 지금 묶여 있네요. 어떻게? 네.
접어드려요. 아, 윤수정 기자가 다리가 이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다리는 안 길어도 팔은 좀. 아, 팔은. 윤수정 기자가 다리보다 팔이 긴 스타일인데, 원숭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윤 기자, 이거 구동 방식이 네. 뭐예요? 상시 사륜 구동. 상시 사륜 구동. 영어로 뭐죠? AWD. 아, 윤수정 기자의 발전 속도가 나날이 아주 빨라지고 있어요. 상시 사륜 구동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게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가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험로도 주파했어요.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상시 사륜 구동 방식을 택해야지만 이제 뭐 험로 바퀴가 네. 이제 구동을 잃었을 때 한쪽 바퀴가 구동을 잃었을 때나 혹은 뭐 양쪽 두 바퀴가 뭐 구동을 잃었을 때 상시 사륜 방식으로 구동이 되어야지 네. 이제 주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바퀴가 뭐 빠져서 구동이 뭐 앞바퀴나 뒷바퀴에서 구동이 들어갔을 때는 홈런을 주파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제 이 랜드로버라는 차량 브랜드가 추구하는 그리고 네.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브랜드의 파워가 있잖아요. 네. 브랜드의 밸류가 가치가 있잖아요. 네. 고급차예요, 솔직히. 예, 그러다 보니까 오프로드 주행도 돼. 그리고 그렇지만 너 오프로드 주행하지만 네. 너 이거 차 고급스러운 거 알지? 이 차 고급차야. 오프로드를 하면서도 고급스럽게 한번 다녀봐. 아니면 오프로드를 탈 때를 제외하고선 너 그냥 평상시 도로에서는 뭐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네. 제공해 줄게. 뭐 이런 느낌이. 윤수정 기자랑 지금 약간 세미 오프로드 코스 같은 곳에 왔는데 네. 도로가 약간 포장이 안 좋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노면이 자갈밭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편안하게 올라가죠? 느낌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죠? 네. 이 에어 서스펜션과 또 말씀드렸던 그 터렌 리스폰스 네. 쪽 부분이 잘 이제 인지를 해서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 있고요. 네. 승차감 부분이 이쪽에 이런 구간에 왔을 때는 많이 떨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보면 자갈밭 같은 곳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간다. 네. 네. 이게 이제 조금 올라가니까 비포장 도로가 있어요, 그죠? 네. 일반적인 자동차, 승용차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쵸. 여기 지금 막 땅이 파여 있죠. 네. 안에 네. 돌들도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그죠? 네. 와, 역시 이 디스커버리는 이런 그 도로가 네.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잘 올라가졌네요. 아무렇지 않게. 차고를 한번 올려볼게요, 선배가. 네. 차고 올라가거든요. 자, 느껴지죠? 올라가는 게. 네. 네. 어머머. 신기하죠? 지금 안에서는 잘 못 느껴지는데 네. 볼게요. 다 올라간 건가? 윤수정 기자 그 머리 좀 내밀고 한번 봐봐요. 네, 선배님. 네. 윤수정 기자 한 말을 잘 들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네, 올라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올라간 사실 거. 여기서 잘 안 보입니다, 선배님. 그죠? 잘 안 보이죠? 그럼 내려야지. 농담이고 다 올라갔고 창문 네. 닫으세요. 위 선배가 나쁜 사람 같잖아. 올라가 볼게요. 네. 오 봐봐요. 지금 자갈이 어때요? 많죠 밑에. 네. 이 구간을 잘 올라가요. 자 노면을 모드에서 또 여기서 무슨 모드를 바꿔볼까요? 여기는 지금 락크롤 모드는 이 가장 험로를 주파할 때 쓰는 모드인데 그 정도를 쓸 정도는 아닌데 제가 한번 락크롤 모드를 한번 놓고 네. 달려볼게요. 아 되게 편안하게 네. 올라가죠? 네. 다른 것보다 훨씬 모드가 편안하게 잘 올라가고 방금 다른 모드 했던 것보다 진짜 확 잘 다르죠? 네. 잘 올라가고 어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 네. 올라갑니다. 좋다. 올라가고. 아 여기 올라왔는데 지금 앞에 보면 장애물들이 많죠. 이런 부분도 네. 차고를 높이고 잘 올라가죠. 그죠? 네.
디스커버리가 이런 구간을 잘 탈 수 있게끔 그렇죠. 설계가 된 차이기 때문에 네. 오프로드 코스가 어떻게 보면은 색다른 매력이에요 이게 오프로드 코스만 타시는 분들도 오프로드 코스를 많이 타러 가신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차가 일단 좀 받쳐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디스커버리 정도면은 충분하고요 여기 노면이 좀 안 좋은 구간을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바퀴가 한쪽이 이렇게 쭉 빠져도 다른 쪽의 구동을 잘 받아주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죠? 뒤뚱뒤뚱 하면서도 네. 자체가 잘 받아줘서 이렇게 잘 돌파를 하는 구간이고요 그럼 뭐 이런 구간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쭉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오프로드 길 같아요 지금 네, 이건 밑에가 그냥, 실제로 오프로드 길하고 거의 비슷한 지금 뭐 노면이 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이 고조차가 네네. 몸이 많이 움직여요 그죠? 이런 데는 사실 그냥 일반 차로는 못 가요 네, 네 승용차가 되게 뭐 힘들어요 혼란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 정도도 충분히 지금 경사가 봐봐요 심하죠 그런데도 야 잘 올라가요 한 번에 그죠? 승용차로는 힘들죠. 이렇게 많이 꺾여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도 되게 굽이진 길인데도 그렇지 여기 봐봐요 경사가 아주 심하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문제없이 네. 올라가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구간을 올라가면서도 이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이 제 몫을 다하는 게 네. 승차감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경사 구간은 이런 구간을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그냥 손쉽게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고가 지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뭐 큰 돌 같은 것도 네, 네. 뭐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한쪽 바퀴가 뭐 한쪽 바퀴가 노면에 따라서 지금 앞에 같은 경우에 노면에 따라서 네. 높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을 뭐 문제없이 한쪽 바퀴가 걸려도 다른 쪽 바퀴가 구동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네, 네. 시스템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런 벽 봐봐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많이 쏠려 있죠 그쵸. 앞 세 바퀴는 지금 노면에 닿아 있는데 뒤쪽 제 뒤쪽 왼쪽 뒤쪽 바퀴는 네. 약간 떠 있거든요 그런데도 세 바퀴가 구동을 정확하게 해주니까 지금 멈춰 있는데도 안정적으로 지금 네. 갈 수가 있고 헛바퀴가 돌아도 구동 배분을 정확하게 차체가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네.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바퀴가 지금 떴다가 다시 앉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 봐봐요 선배가 지금 한쪽 왼쪽 바퀴는 네. 그 아예 비포장 도로랑 놓고 오른쪽 바퀴는 포장으로 놔볼게요 네. 지금 들어갔거든요 자 완전 꺼졌죠 네. 그럼 일반적인 차들 그런 SUV 도심형 SUV는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뭐 높낮이가 지금 많이 끼울었죠 네. 그런데도 뭐 자연스럽게 아주 잘 빠져나와요 잘 나와요 네. 전혀 움직임이 어려움 없이 네. 잘 나오고 일단은 이 5세대 디스커버리가 네. 출시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외관은 제 스타일은 아닌데 네. 외관 뭐 세련되어진 외관만큼이나 뭐 오프로드 성능 네. 그 다음에 뭐 실내 인테리어 주행 성능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나무랄 곳은 없어요 뭐 차값이 싸지 않기 때문에 그쵸. 완성도가 높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이런 부분은 뭐 레인지로버까지 굳이 안 가도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오프로드 성능도 뭐 아주 뭐 하드한 네. 오프로드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성능을 보여준 것 같아요 유수정 기자는 어땠어요? 저는 우선 디스커버리라는 차를 처음 타봤어요. 그 다음에 오프로드 주행 코스도 처음 해봤는데, 그쵸. 일단은, 도심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로드 갔을 때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느낄 수 있었던
자량이었던 것 같아요. 카이주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